오늘은 여기에다가 옥수수를 심을 거예요.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가 당도가 엄청 높은 거 아시죠? 여기에 초당 옥수수 약 70개. 70개를 쫙 심을 거예요. 한 7월 초쯤 맛있는 초당 옥수수가 완성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응? 감자는 뭐야? 감자 봤어. 아, 여기 돌이 엄청 많아요. 돌들을 걸러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옥수수도 꺼내고. 삽으로 흙을 덮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끝에를 이제 찧어줍니다. 슥슥. 자, 여기에 심어야 되는데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될까? 간격을 보통 한 50cm? 50cm 간격으로 둬서 심을게요. 자, 그러면 50cm면 한 여기랑 여기를 시작점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간격은 이쪽 간격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씩 비우면 되겠다. 오케이. 자, 순식간에 다 심었습니다. 짠짜잔. 짜자잔. 잘 자라라. 자, 이제 여기 경계로 이 나무 부분은 이 고소미 쌈배추 이걸 심을 거예요. 이 알갱이가 엄청 작네요. 얘를 어떻게 심을까? 여기에 얘는 한 칸 걸러 한 칸씩 심을게요. 이렇게 한 칸 걸러. 근데 이거 어떻게 심냐? 얘는 쉽지 않네. 자,
뭐 이렇게 놔야겠는데. 알아서 자라라고. 그냥 뭐 몇 개씩 하나씩 놓을 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리고 난리 났네. 야, 돌은 꺼져. 오씨, 난리 났어. 그렇다. 큰일 났어요. 계속 잘할지 모르겠어. 잘하면 진짜 대박. 이게 대충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신의 땅, 신의 땅. 자, 오늘은 이렇게 초당옥수수 그리고 고소미 쌈배추, 초당옥수수 70개, 고소미 쌈배추 500잎. 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진짜 제대로 열리면 장사해야지, 장사. 하, 또 혼나겠는데. 고소미 쌈배추, 초당옥수수, 뒤에는 두백감자, 저 끝에는 로즈감자,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마늘. 마늘은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근데 양파는 전멸. 양파 아무것도 안 심어놨더니 운명했네, 운명했어. 잘 가라, 양파야. 어, 여기 양파 하나 있다.